안녕하세요. 네, 실무자가 꼭 알아야 될 법인 특강 5분 이종우 법무사입니다.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요. 설립 절차, 그리고 관내 이전, 타원 이전 이런 거 살펴봤는데요.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뭘까?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아무래도 이런 거 진행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? 하시는 게 아마 제일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비용적인 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략적으로는요. 상업등기 얼마 정도 비용이 드나요? 하면 일반 평범한 등기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합니다. 그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요. 첫 번째 등록할 때 드는 등록 면허세가 있고요. 상업 등기를 신청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등기 신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그리고 저번에 타관 이전 같은 경우에는 공증을 두 개나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세요? 첫 번째는 정관이 변경되니까 주주총회 한번 거쳐야 됐죠. 그리고 본점 소재지를 어디에 둘 거냐 하는 건 이사회 결정사항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이사회 공증 두 번을 거쳐야 됩니다. 그럼 두 번 거치게 되면 공증료도 두 번 납부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등록면허세, 등기신청 수수료, 그리고 공증료 이런 게 발생합니다. 여기까지는요. 회사에서 직접 등기를 진행하셔도 드는 비용이세요. 뭐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발생하지만 회사에서 직접 진행해도 이 비용은 필히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. 그 외에 이제 법무사에게 위임했을 때는 이제 법무 비용이 조금 추가될 수 있겠죠.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런 공증 절차를 거치고 뭐 이렇게 진행했을 때 한 20에서 30만 원 그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런데 어떤 등기냐에 따라서요. 좀 천차만별이세요. 일반적인 우리가 뭐 상호를 변경한다 하시면 상호 변경할 때 비용이 들겠지만 상호를 변경하시면 또 뭐가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될까요? 도장이 아마 다시 법인 인감 도장을 개인하는 절차가 당연히 수반되시겠죠. 그래서 법인 도장에 대한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하시게 되시고요. 본점 이전할 때 다른 것보다 좀 비용이 많아서 뭐 어떤 분은 컴플레인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 정액이 48,240원의 등록 면허세인 것하고는 달리 본점 이전은 135,000원이라서 세금이 좀 더 비싸게 나옵니다. 그리고 저번에 혹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비용이 틀려진다는 거 한번 기억나세요? 그래서 과밀 억제 구역으로 들어오냐 아니면 과밀 억제 구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냐에 따라서 면제받기도 하고 가중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서울로 진입하는 경우에 그때는 아마 100만 원 뭐 그 정도도 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. 그 외에는요 나머지 비용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세요.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. 대표이사 변경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? 그래서 아 예, 이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말씀드리면 아 저희 감사도 바꿔야 되고요 이사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변경이 많으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나요?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.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요 하나의 박스 형태처럼 각각 사항들이 기재가 돼 있으세요. 그래서 그 박스를 하나의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요 사업 목적을 하나 추가하시든 좀 과장되게 100개 추가하시든 세금은 동일하게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. 임원 사항도 마찬가지세요. 임원분도 한 분이 변경되시든 아니면 뭐 여러분이 뭐 변경되시든 비용은 다 동일하게 발생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고 근데 대신에 그런 건 있으세요? 우리는 목적도 변경하고요. 이번에 상호도 변경하고 임원도 변경해 주세요. 이러시는 경우 있으면 세금이 어떻게 발생할까요? 네, 각각 발생합니다. 그래서 상호했을 때 등록 면허세 납부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본점 이전하실 때, 임원 변경하실 때, 그때마다 다 변경돼서, 그런 세금이 좀 많이 나오겠죠. 각각. 그래서, 목적별로 세금이 달라지고, 그리고 그 목적 안에서는 아무리 많은 변화가 있어도 세금이 동일하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5분 특강 이종호 법무사였습니다.